가수 휘성 씨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2달 만에 단독 콘서트를 열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. 휘성 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부산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인데요. 일부 누리꾼들은 선고 2달 만에 단독 콘서트라니 자숙을 한 건지 의문이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앞서 휘성 씨는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여러 차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. 지난 10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 연예였습니다.